와. 내 어디서 왔노? 어디서 들이? 와. 어디서 들이? 바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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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나나 유튜브.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반갑습니다. 일단 사전에 미리 말씀드리자면은 저희는 늘 그렇듯 뭐 하자 이후로는 딱히 컨텐츠를 잘 준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거 어때요? 저거 어때요? 하다가 그냥 뭐 이것저것 해봐. 뭐 갑자기 회사 컨셉을 잡자고 하길래 직급 뭐 하고 싶은데 저 이사하고 싶어요. 이사가 어떤 건지 알고 이사가 높은 건가? 은별님이 그랬을 듯 정확합니다. 자, 오늘 컨텐츠가 과연 무엇인가? 오늘의 컨텐츠는 망해버릴 것 같은 트위치 코리아, 생방밖에 없는 김민수, 이게 옳은가? 에 대한 주제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민수 편집자를 뽑는 공고도 했는데 조금 애매해졌어요. 오늘 또 역시 저 이외에 초호화 게스트 4명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럼 게스트들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기소개를. 어엿함 이 회사의 직원입니다. 직책이 어떻게 되시나요? 저는 이제 산업 스파이예요. 왜요? 산업 스파이가 뭘 하는지는 알고 있나요? 알죠. 뒤통수 치기. 그렇죠. 네. 그럼 어디서 나왔죠? 집에서 왔어요. 무엇을 빼돌리고 뒤통수 치기 위해서 본인 집에서 우리 집으로 산업 스파이로 파견됐죠? 아, 빼돌릴 건 없고요. 원호 뒤통수 좀 중간중간 제가 살짝 칠 거예요. 진짜 뒤통수를 치는? 네. 오케이 오케이. 볼빈 년저거. 아, 죄송해요. 회사 출근하는 브이로그를 찍어볼 건데요. 진짜 과하다, 씨발. 샵 출근? 샵 월요일 좋아? 오늘 목요일이에요. 사장님, 오늘 유니콘을 데리고 오셨어요. 미친 볼빈 년을 채용했어요. 이주 씨가 오늘 미화계의 꿀잼 캐릭터를 데리고 왔네. 잠깐. 자, 잠깐. 저는 지금 힘드니까 젤리를 먹고 다니에요. 저희는 나중에 볼게요. 사장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아, 예. 그 본인은 네. 어떤 사람인지 좀 소개를 좀 부탁드릴게요. 아, 저는 차세대 이제 와나나 회사의 차세대 인플루언서가 될 그 대리 방영객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본인 직급은 뭐죠 그러면? 제가 뭐였죠? 대리였나요? 저희 업무는 주로 이제 영업이죠. 약간 마케팅. 오케이 오케이. 그러면은 이쪽이 그 영업 대상이라고 생각하고 한번. 저는 죄송한데 못생긴 사람이 아니라고 하지 않아요. 자, 그러면은 다른 한 분 좀 불러주세요. 다음 사람 들어오라고. 제가요? 아, 네. 뭐 가서 입고 온 거예요? 뭐? 맹님은? 아니, 저, 크게 말해봐, 뭐라고? 나도 컨셉 잡아야 돼. 잡아, 잡아, 잡아. 왜 나오는 거야? 왜 나오라 그래? 너가 직원이야. 내 직원이야? 사회적 부채 주장한대요. 쫓아냈습니다. 아, 잠깐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국장 네. 뭐예요? 아, 잠깐만 이거 뭐요? 씨 벨트 좀 봐요. 아, 그 회사 들어간다니까. 아버지가. 그러면 다 모인 김에 이제 한번 이야기를 좀 해봅시다. 일단 본인은 그러면은 아, 저 컨셉 안 물어봤잖아요. 컨셉이 뭐죠? 뭐 어떤 거 뭐요? 지금요? 하고 싶은 거 하는 거예요? 하게? 그럼 혹하게 씨는 우리 회사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나요? 닌자요. 자, 일단 이게 저희 회사 기존 멤버들입니다. 씨발 뭘 꼬라봐. 자, 그러면은 다들 잠깐 일어나가지고 패션쇼 보급 느낌으로 씨발 뭐 하는 거야 씨발. 아, 죄송합니다. 사장님 팬티 녹색 입으셨나요? 팬티 미치는데요? 잠깐만요. 핑녹색 입으셨는데요? 이게 시스루입니다. 보시면요 여기까지가 이제 아니 씨발 진짜 미치잖아. 이건 아닌 것 같아요. 네, 반갑습니다. 네, 저는 이 회사의 사장을 맡고 있는 원하나라고 해요. 그럼 언니가 왼쪽 불을 맡아 대고. 오케이. 언니야 너가 고한 걸 해봐. 아, 은경이구나. 빨리 빨리. 잠깐 얘들아. 얘들아.
자, 여러분. 오늘 무슨 회의를 하는지 알고 계십니까, 다들? 무슨 회의 하나요? 오늘 우리 무슨 주제로 하기로 했습니까? 밥 먹는 거 아니었어? 아, 저 압니다. 미신은 어떻게 해야 될까? 그렇죠. 아. 아까 제가 사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트위치가 망해버릴 것 같은 예감이 조금씩 느껴져서 생방 원툴이었던 미인수가 유튜브를 시작해야 할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또 신입 유튜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나름 유튜브 짬바이가 있는 저희가 이제 신입 유튜버 김민수 씨에게 유튜브로서의 기량이 얼마나 있는지 어떤 콘텐츠를 해야 되는지 방향성을 잡아주기 위해서 이렇게 모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저기 홍카게 씨가 저기 인턴분 데려오라고 강하게 나름 선배잖아요? 컨셉이잖아요. 그렇죠? 커버 가능하죠? 아, 가능하죠. 마! 마! 아, 저것도 마무리나? 에, 해봐. 아, 해봐. 우와! 부끄럽죠? 아, 제가 형을 아는데. 해봐. 형을 아는데. 해봐. 할 수 있어요. 형을 아는데. 결정아! 이게! 자, 일단은 우리 회사 되게 엄격한 회사입니다. 우리 회사의 그 기준에 대해서 우리 호카게 씨가 얘기해 주세요. 위계질서에 대해서 좀 알려주시죠. 아, 제가요. 마! 군대 어디 나왔어? 아, 몇 군번이야? 아, 저 14년도 군번인데 혹시 군번이... 마! 죽게 죽게! 붙잡으자니까! 미안해 좀 씨!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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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사면 다야? 나도 14학번이야! 군대 어디야? 백두산 어디? 63년대 8중대? 소리님! 중! 성! 이게 높은 사람이 경계를 내리기 전에 먼저 내리면 안 되기 때문에 전 안 될 것 같습니다. 아, 안 되겠구만. 산업 스파이 씨가 기강 좀 잡아주세요. 너 이 씨발 어디서 보냈어? 그럼 본인은 오늘 유튜브에 대해서 그러니까 죽었다 깨나도 유튜브를 안 하려고 했는데 트위치 코리아가 내가 보기에는 언제 없어질지 모르는 상태와 당면했기 때문에 아니 근데 저는 진짜 억울한 게 하나 있어. 제가 영화판에 있을 때는 코로나가 터져서 영화판이 작살나고 회사를 취직하니까 회사가 가능하다 그래놓고서 씨발게 가능한 게 아무것도 없이 다 망하고 그 다음에 트위치까지 방송하려고 트위치까지 망한다. 그럼 네 잘못 아니야? 잠깐만 이런 거는 추궁을 해야 됩니다. 추궁 담당자 호카게 씨가 한마디 하세요. 와, 내 어디서 왔노? 어디서 들이? 와, 어디서 들이? 얼마나 잘하고 있어? 와, 니 뭐노? 왜 다 부시고 다니노? 이거 어디 사투리야? 범죄 도시. 아 조선조. 아, 호카게라면서 조선. 와, 차별한 후 조선족도 호카게가 될 수 있는 세상이다. 와, 이거 어디까지 대답해 줘야죠. 죄송합니다. 죄송하니까 뭐 됐어. 다음. 자, 저 진행 좀 해보자면은. 나네 나네요 나네 나네요 아나가 스키네 스키 스키 때.